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공사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줄 여주 원주 복선 철도가 올해 7월쯤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 시기는 당초 예전보다 1년 늦은 2027년이 될 전망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경강선은 경기도 여주역에서 끊겨 있습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남은 구간은 22km. 끊어진 동서축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 7월 실시 설계와 동시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철도는 서울 북부 청량리를 잇는 중앙선과는 달리 원주와 서울 강남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일부가 조정되면서 철도 개통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늦어졌습니다. 서울하고에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을 지역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조기 개통되는 것을 무지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주 원주 구간에는 최고 시속이 260km와 180km인 두 종류의 KTX 열차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두 열차의 속도 차이로 열차의 추월이나 대기 등 효율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원주시는 여주와 원주역 사이 구간에 열차가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신호장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안전한 그 시격호를 위해서 부가차로 이제 신호장 요구를 설치하는 거로. 또 현재 여주 원주 구간은 KTX 열차만 다닐 수 있고 지하철 개념의 수도권 전철은 별도의 운행 계획이 있어야 가능해 향후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횡성군이 오늘 군청에서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을 기념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은 2016년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재지정돼 2026년까지 2단계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횡성군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여성 문화의 날과 여성 안심 보안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겨울철에 휴장했던 반려견 쉼터 아름들을 내일 재개장합니다. 올해 운영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아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름들은 반려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7월 국도대체 우회도로 옆 흥업쉼터 가운데 3,500제곱미터를 개조해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